오늘은 이란의 이슬람 신정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필라델비아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초교파 독립교회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처음 믿는 분이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도 헌법이 있느냐? 이렇게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인 헌법을 만들어도 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종교는 국가 안에, 말하자면 정부 안에 있었지만은 구미의 형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가령 유럽의 중세에는 교회 안에 국가가 있었다. 로마 법황이 있는데 그 법황 밑에 각 나라의 황제들이 있어가지고 법황이 그 황제들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도 해주고 또 황제는 법황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황제 노릇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국가들이 힘이 생겨서 이제 국가들이 교회에서 떠나서 독립을 해서 국가 자체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가 대득한 입장이고 서로서로 침해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회도 정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아직도 옛날 풍습이 많이 내려와서 교회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전면 손을 댈 수도 없고 가령 범죄인이 천주교 성당에 도망을 쳐서 들어가면은 경찰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그것은 왜냐고 하면 목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8.15 이후에 이제 한국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모크라시.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 중에서도 이제 신정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할지면은 한 종교가 그 나라의 그 나라에서 제일 그 강력한 종교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정권을 잡고 성직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하고는 반대가 되는 독재 국가인데 그 독재를 누가 독재를 하냐 할 때면 성직자가 독재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의 성직자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정국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ocracy라고 합니다. theocracy, 신정주의. theo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 데오스에서 온 말인데 히라버에서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오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신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러니까 신정국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 중에서 신정국가가 지금도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 자체가 Islamic Republic of Iran.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의 이슬람 신정 국가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Republic of 이라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건 이슬람 국가지만은 왕이 통치를 합니다. 성직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ingdom of South Arabia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absolute monarchism, absolute monarchy, 절대적인 군주 정치입니다. 또 United Arab Emirates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UAE라고 하죠. United Arab Emirates, Emirates라고 하는 것은 왕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조그마한 한 영토를 가진 말하자면 왕입니다. 그것을 그 영토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킹이라고는 하진 못하고 그것을 에미리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UAE는 그 지방에 있는 에미리트 여러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ited Arab Emirate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Federation of Monarchies. 역시 Emirates, Emirates도 말하자면 군주이기 때문에 이 군주들의 연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17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에 그
메샤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란에서 둘째 번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직자들이 그 이란의 대통령, 이란엔 물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최고 통치자는 성직자입니다마는 역시 또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그 행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성직자 중에서 제일 높은 성직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 Supreme Leader, 최고의 통치자의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샤드라고 하는 도시의 성직자들이 그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시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시위의 내용은 뭐냐 하자면 계란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란의 경제 형편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서 민생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봉급을 제때제때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자주 합니다. 또 펜션하스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연금이 너무 적어서 불평이 많습니다. 또 농촌 경제가 피폐가 되어서 자꾸 농촌 경제가 악화가 되어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직자가 12%에 달하고 있고 또 청년 실직자는 25%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청년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급속도로 온 이란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백성들이 전부 민생 문제가 어려워서 뭐를 먹고 사느냐고 하는데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서 시위가 시작되니까 덩달아서 다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사직하라고 하는 구호를 부르면서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이 시위의 성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시면은 모든 성직자들은 다 물러가라. 성직자들의 대통령뿐 아니라 성직자들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의 군대들은 다 해산을 하라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위는 조직적이지가 않습니다. 성직자 몇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충동해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급속도로 이제 전 이란에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의 책임자도 없고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도 없고 지휘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는 그냥 제 멋대로 되는 시위인데, 그래서 시위자 중에는 아주 그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시위의 구호를 보면은 No to high prices. 물가가 오르는 것을 절대로 반대를 한다. Down with embezzlers. embezzlers라고 하는 것은 횡령 범죄인. embezzlers. 횡령 범죄인은 물러가라. 횡령 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의 대부분을 이 성직자들이 전부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호화롭게 잘 살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People are paupers while mullahs live like God. 백성들은 극빈자들인데, 법률학자들은 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시위의 성격이 이제 아주 달라지고, 이제 시위가 아주 격렬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순수한 경제적인 불만인데, 성직자들은 이 시위를 이제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성직자들이 불을 지른 시위지만은 이제는 그 시위가 성직자들 자기네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압해야 되냐고 하면 그냥 폭력으로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시위는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압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를 쉽게 진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루하니, 대통령 루하니는 경제 개혁가입니다.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념은 좋고 계획은 좋지만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밀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버티고 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성직자들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이념대로는 하지를 못하고 성직자들의 지휘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최근에 그 대통령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자와 순위파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성직자들이 그렇게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은 이 예산안은 그 성직자들과 이란의 군대에 막대한 예산을 주고 빈민 구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옛날보다도 작년보다도 더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그 성직자들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신정 정권의 그 중요한 성직자들의 목표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정 실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생 문제가 아니고 첫째 이란의 이슬람교는 시아파 이슬람교인데 시아파의 세력을 확대해야 된다. 민생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교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종교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이렇게 나갈 경향이 많은데 이슬람 성직자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생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아파의 세력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일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에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다수파입니다. 시아파는 소수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파가 수니파에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멘이나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의 가사 지방에 있는 반군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에 있는 독재자를 후원을 합니다. 시리아는 순이파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시리아가 이란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의 독재자를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돈을 많이 보냅니다. 사실 이란은 지하에 오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잘살수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못 삽니다. 이제 돈은 전부 다 외국에 원조를 보내고 또 성직자들과 군대가 잘 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권자들이 난동은 진압했지만은 대중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월 3일 날 성직자들이 이 성직자들은 정치에 대단히 능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동을 해서 자기파 사람들에게 시위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위는 뭐냐고 할 때는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시위입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이란 백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직자들을 옹호하는 파들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도 조용하고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면서 옛날 시위의 주도자들을 체포를 하고 그래 하지만은 이란의 그 개혁주의자들 이번 시위에 별로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시위가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에 이란에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왜 시작이 됐냐 어쩌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2009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부정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했는데 이때 이란의 성직자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에는 개혁주의자들과 이제 정부의 정부에 진짜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위에 4만 2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에 2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시위치고는 사망자 수도 적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성직자 중 대표자가 카메네이인데 카메네이 수프림 리더 알리 카메네이가 지금 78세인데 이 사람이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아주 표면적으로는 안정하지만은 사실 내용은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코메네이가 78세이기 때문에 곧 죽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또 성직자들이 모여서 후임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 시위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과 영국은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문화가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 교육을 이제 차단을 시켰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란과 같은 후진 국가는 영어를 잘해서 현대 과학을 잘 연구를 해야 장래가 있는 것인데 이 성직자 신정 정권자들은 그러한 것은 별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